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버전은 인사이더 버전으로 3위 버전이에요. 1443인데 대충 이제 겉에는 거의 비슷하고 이런 거가 좀 바뀌었고 뭐 이렇게 알림 같은 것도 이렇게 디바이스가 조금 더 깔끔해지고 이제 네모칸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옛날 윈도우에서 이제 탈피한 윈도우 8 같은 느낌이 약간 들면서도 이제 그런 걸로 바뀌었고, 바탕화면으로 가는 건 너무 우측에 있어서 누르기 힘드네요. 이거, 그리고, 여기 왼쪽을 하면 이제 스크롤 바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스크롤 바로 바뀌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클릭할 수 있게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세부적인 거는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폴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왔고 설정도 여기 있고 이제 시스템 끄기도 여기 나왔고 그다음에 로그인 같은 것도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설정 메뉴창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매뉴얼이 이렇게 예전하고 좀 틀려져서 좀 다른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보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 대충 멀티태스킹도 그렇고 화면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서 장치 같은 경우도 이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인터넷 같은 것도 설정창이 바뀌었어요. 이거 예전에 버그로 계속해져 있었는데 이제 꺼지게 돼 있네요. 예전에는 이제 버그로 해서 이게 계속 활성화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비활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뭐 개인정보 같은 것도 좀 바뀌었고 이거는 좀한 번에 다끌수 있으면 좋은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게 닫혀져 있게 돼서 좀 불편하고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바뀌었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폴더를 써야 되는데 폴더가 이제 쓰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폴더가 다운로드 폴더가 하나 있다면 여기서 뭐 자기 원하는 폴더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밑으로 끌어내리면 이렇게 폴더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갈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우클릭해 보면 자기가 아까 했던 그 폴더가 바로 갈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지금 폴더가 두 개가 돼 있는데 이것도 지울 수 있으니까 제거하면 되고 하나로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뭐돼 있어서 설명할 것도 많이 없고 저는 이걸 잘안 쓰기 때문에 크롬을 많이 써서 크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포터블로 해놨는데 이제 포터블로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 이제 쓸 수가 있죠. 저야 뭐 지금 컴퓨터가 너무 구린 거라서 이제 게임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안 깔렸는데 게임 뭐 같은 거 깔면 되는 거고 뭐 별다른 건 없고 그러네요. 그냥 간단하게 달라진 거는 대체적으로 이게 디바이스 그래픽, 그러니까 이 폴더 같은 그래픽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거하고 버그 같은 것도 많이 사라졌고 뭐 전체적으로 그러네요. 별다른 건 없네요. 이상입니다.